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레요 이레요 요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 야라라우니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레요 이레요 요 컬투쇼 만세.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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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o the disco scene. 고막을 쳐라. Let's go, Tom. Yeah. 아시죠 다들? 예,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가지고 쇼다운의 고막을 훔쳐버리는 시간입니다. 참고로 이 시간에 음악이 멈추질 않아요. 컬투쇼답지 않죠. 예, 음악이 별로 안 나가는데 우리는 오. 이 시간만큼은 음악이 계속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고막을 간질간질 할 거예요. 자,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러블리한 락스타가 되어 컬투쇼에 찾아왔어요. 팔색전 매력이 돋보이는 표정장인 걸그룹 빌리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소개 좀 해볼까요? 네, 둘, 셋. 빌리 뷰. 안녕하세요. 빌리의 하람 츠키입니다. 아, 그래요. 빌리는 원래 7인조인데 오늘 츠키하고 하람 두 명이 함께 합니다. 와. 두 명이 선정된 이유가 있어요? 일곱 명 중에? 저희가 전에 네. 다른 멤버 세 명이 그 컬투쇼에 출연했는데 이제 저희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안 나와준 네. 멤버 회사한테 위주로. 부탁을 해가지고 아, 부탁을 했어요. 네, 나가고 싶다고. 나가고 싶다고.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나오고 싶어서 나온 컬투쇼에 네. 마음껏 오늘 끼를 발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작년 12월에 처음 왔었어요, 그죠? 네. 아, 빌리가 신곡 활동이 끝났는데 와준 거여서, 그죠? 아, 네, 맞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어, 아닙니다. 너무 나오고 싶었기 때문에 네. 저희 그러니까요. 너무 영광이고. 이번 활동은 어땠어요? 이번 활동도 저희가 엄청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 만큼 무대에서도 저희만의 에너지를 잘 보여드릴 수 있었고 엄청 즐기면서 무대를 했어서 한 달이 어떻게 간지 모를 정도로 재미있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 어땠어요? 네, 저도 이제 새로운 장르를 도전해가지고 새로운 장르, 락이잖아, 락. 맞아요, 락이에요. 이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이제 멤버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활동 중도 락앤롤 하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락앤롤! 네, 락앤롤! 자, 근데 뭐 활동을 이제 마쳤지만은 그래도 아직 쇼다운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제목이 뭐죠? Ring my bell,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Yeah. Ring my bell. 네. 이제 가로 열고 what a wonderful world. 네, 맞습니다. 어떤 곡이에요? 누가 얘기해 볼까요? 네. 하람, 치키. 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Ring my bell, what a wonderful world는 이제 락 전류의 곡이고 이제 저희가 퍼포먼스적으로 돋보이게 이제 연습도 많이 하면서 표정 변기도 네, 열심히 네. 하고 온 곡입니다. 아, 표정 연기요? 네. 좀만 볼 수 있을까요? 표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삽입은 Ring my bell 뜨나? Ring my bell, ring my bell. 필요할 때 불러 ring ring 아아. 오, 살아있어, 살아있어. 아, 감사합니다. 표정이 살아있어. 와, 아람이 메인 보컬이에요? 아, 네, 제가 메인 보컬을 또 맡고 있습니다. 아, 이 락 적인 그 기타 연주하고 시원한 소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음악을 들어보니까. 감사합니다. 조금만 한번 본인이 싹 이렇게 네. 포텐 터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있습니다. 예. 5, 6, 7 한번. 오케이. 5, 6, 7 우린 소리에 번쩍 눈 뜰 때 두 번째 기회. 예. 멋있어. 깔끔하다 목소리가 아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래를 한번 듣고 올까요? 자, 빌리의 Ring My Bell, What a Wonderful World. 자, 강렬한 락 사운드와 함께 돌아온 Ring My Bell, 우리 빌리의 신곡 들으셨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죠? 와, 감사합니다. 이번 신곡 Ring My Bell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와, 너무 감사하게도. 계속 발전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와! 네, 음반 판매량이 직전 앨범 활동할 때보다 2.5배가 넘게 네. 그 판매가 증가했고요. 2주 연속 음악방송 1위 후보에 올랐고요. 맞아요. 1위는 못했어.
없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네. 그죠? 다음 번 활동 때 이리 하면 되지 뭐. 네, 좋습니다. 와. 그래, 글로벌하게 인기도 좀 올라간다는 걸 좀 느껴져요? 해외 팬들이 많아지고 있나요? 이게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막 많진 않은데 그렇지요. 이렇게 커리어 하이를 하고 이 뭐 후보에 올릴 때마다 뭔가 조금씩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 뭐 조회라든가 보면 밑에 댓글이 네. 영어로 막 달린다거나. 네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연돈 팬사에서도 해외 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우리 빌리 멤버들 하람 츠키의 직접 골라온 노래들로 고막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츠키의 네. 고털송 네. 노래 주시죠. 네. Girls Generation yes. 소녀시대 와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쓰키? 네, 제가 이제 K-pop 아티스트를 꿈꾸게 된 이유가 소녀시대 선배님이에요. 네, 제가 이제 소녀시대 선배님 활동을 일본에서 하셨을 때 소원을 말해봐 활동을 보고 제가 꿈꾸게 됐어요. 아, 나 가수 네. 해야 되겠다. 네, 초등학생일 때 그 소녀시대 선배님 모습을 보고 이제 너무 멋지다, 너무 이쁘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K-pop에 관심 많아져가지고 이제 꿈꾸게 됐습니다. 야. 그래서 네, 저한테 너무 소중한 곡입니다. 직접 본 적 있어요, 소녀시대? 네, 이제 활동하면서 겹칠 때나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인사드렸는데 진짜 울 뻔해가지고 바로 엄마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그렇지. 드디어 뵀다고. 본인의 꿈을 만난 거니까. 그쵸. 사랑합니다, 선배님. 와, 그때 중학생 때 봤던 SM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에서 네. 유일하게 합격한 일본인이었다고. 지원자가 2만 명이었는데. 네, 맞아요. 그 글로벌... 2만 대 1이었어, 그러면? 와, 엄청났네. 끼가 엄청난가 봐요. 아, 감사하게. 그때 시험 볼 때 뭐 했어요? 제가 오디션 그때 볼 때? 아는 언니랑 같이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제가 엄마한테도 오디션을 하러 보러 간다고 말 안 했었어요. 말 안 하고 그냥 간 거야? 네. 그냥 언니가 같이 가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도 소녀시대 선배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프리스타일을 계속 쳤어요. 프리스타일로? 노래도 하고, 네, 노래를 잘 추는구나. 네, 제가 4살부터 시작해가지고 4살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 음악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엄마랑 아빠가 이제 춤을 4살 때부터 춤을 배웠다고요? 네. 와. 저도 신기해요. 사진 봤는데 엄청 작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이때부터 춤을 췄다고라고 생각 들었어요. 저도. 와 네.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사람이 볼 때 그 퍼포먼스적인 능력은 네. 어때요, 우리 츠키? 진짜 너무 저는 춤을 이렇게 잘 추는 사람을 처음 봤었어요. 진짜? 네, 연습생 때. 그래서 와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추는 거예요, 춤을. 그래서 보면서 많이 배우고 츠키가 또 춤을 많이 알려줘요. 아, 진짜? 저의 거의 스승님의 수준입니다. 퍼포먼스 쪽으로는 뭐 츠키가 거의 특화되어 있군요. 진짜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한국말을 언제부터 이렇게 잘했어요? 제가 한국에 2016년도부터 있어가지고 오래됐네요. 이제 연습생을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와 뭐 너무 잘하는데요. 맞아요. 한국어도. 지금 긴장해가지고 말이 좀 안 나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예. 네. 근데 연기도 꿈을 갖고 있었어요? 네 제가 원래 배우의 꿈이 있었어요? 왜 그때 꿈이 욕심이 많구만. 아니 제가 이제 아티스트를 꿈꾸게 되기 전에 이제 배우가 먼저 꿈이었어요. 먼저? 네. 가수보다는 배우가 네, 먼저? 네. 춤을 이제 뭐 취미로도 시작했고 이제 배우가 꿈이었는데 제가 중학교일 때 학교 축제에서 연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연기 오디션을 봤는데 너무 못돼가지고 너무 못했어. 나무 역할을 맡았어요. 결국 나무 역할? 네. 가만 서 있는 거 아니냐고? 대사 없는. 아, 네, 대사 없는 이게 종이로 만든 그 남이 있는데 이제 얼굴만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그 정도로 이제 좀 연기력이 없었어가지고 그때는 그래서 포기를 나무 했어요. 역할. 네. 첫 역할이 나무 역할이었고.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연기 잘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 지금 어떨지 모르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지낸 지 오래됐는데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한국이 좀 그 일본하고 다른 뭔가에 좀 특이한 문화라든가 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제 한국 분들이 오픈 마인드 하시고 이제 감정 표현이 너무 적극적이죠? 네,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좋구나. 오히려 네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연습생일 때 버스를 타는 기회가 너무 많았는데 네. 기사님 아저씨끼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기사들끼리 인사. 네네네. 그렇죠. 거긴 인사해요 기사들끼리. 이거 당연한 그래. 거예요? 한국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학원 갔었을 때였는데 앞좌석을 꼭 따고 진짜 그 아저씨 그 번호가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같은 회사 네. 기사들끼리 인사하고 네. 아 수고들 해. 맞아요. 맞아요. 그래. 근데 이게 하루에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한 뭐 3일에 있으면 한 번.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항상 앞자리 타면서 진짜. 아 그걸 구경하려고 앞자리 탄 거야? 이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야 네. 신기하다 네. 신기하다. 언니한테도 얘기 많이 했어요 진짜. 항상 앞에 타 있더라고요. 야 그걸 또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 네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뭐 워낙에 잘하면서 계속 봐왔던 문화이기 때문에. 네. 자 이제 다음 곡은 우리 하람이가 고등학교 밴드 부일 때 가장 많이 부른 곡이라고 하는데 자 네. 일단 노래 틀어주세요. 어? 무슨 곡이죠? 이게 어반자카파의 Inevitability라는 노래인데요. 네. 제가 이 곡을 부르고 밴드 오디션에 합격을 해서 엄청 많이 부르기도 했고 연습도 많이 했고 밴드부에 들어가서도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어, 해보세요. 같이. 마음은 게 아니야 당연해진 지금 You're my everything to me You are The only one for me You're my everything yeah. to me You are the only one for me 야! 와 진짜 멋있어 잘한다 잘한다 그럼 스쿨 밴드의 보컬이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와 그럼 인기 많았겠다. 이 조금 보컬, 있었던 것 같아요. 보컬은 노래 잘하고 이쁘고. 그니까요. 아 인기 짱이지 뭐. 감사합니다. 다른 학교의 그 축하 공연에 초대돼서 가기도 할 거 아니에요? 네 많이 공연도 많이 다녔었고 뭐 부천 제가 부천시에서의 그런 밴드였는데 많이 대회도 많이 나갔고. 이야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좀 많아요. 그죠? 응 아닙니다. 아니, 인기 많았을 거야 분명히. 많았을 거야. 그렇죠. 뭐 약간 대시도 좀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대시는 전혀 없었고요. 진짜요? 네 저는 여 학생들한테 인기가 더 오히려 많았어요. 여학생들한테 네, 선물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오. 빼빼로 된 날에 빼빼로도 여 학생들에게 많이 받고. 오 좋다. 약간 걸크러쉬 느낌이 좀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시원하게 노래하니까 그냥 아, 여학생들 오히려 좋아할 수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악기는 어때요 좀? 기타를 칩니까? 제 그 부모님께서 피아노 전공을 하셔가지고 언니랑 아~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거의 7년, 8년 정도 클래식 피아노를 배웠었고 제가 두루두루 악기를 많이 배웠는데 뭔가 제대로 잘하는 악기는 딱히 없어요. 근데 어~ 드럼도 배우고 뭐 드럼도 플루트도 잘해요. 배우고 어~ 뭐 기타도 배웠었고 뭐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배우고 가야금도 배우고 아, 진짜? 근데 뭔가 잘하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뭐 필요할 때 무대에서 필요할 때 나중에 네. 기타 같은 거 딱 들고 쫙 보컬하면 아, 너무 멋있어. 아, 너무 좋죠. 하람 씨도 그러고 보니까 SM에서 진행하는 콘테스트에 참여를 했네요. 아, 네 맞아요. 이게 노래방 어플이었는데 태연 선배님 너무 팬이어서 태연 선배님의 노래를 커버하는 그런 에브리싱 콘테스트에 나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스타상을 받아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노래로? 레인을 불렀었어요. 조금만 해봐요. 아, 텅 빈 회색빛 거린 참 허전해 쓸쓸한 기분에 유리창을 열어 감사합니다. 목소리 되게 매력적이다. 감사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고털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evitability 들어볼게요. 자 다음 곡은요 우리 치키가 네. 러닝 뛸 때 네. 달릴 때 네. 자주 듣는 곡을 네. 선곡해왔다고 하는데 맞아요. 어떤 곡일까요? 자. 이게 바로 밀리의 긴가민가요 What a wonderful world 밀리의 노래네요 아, 맞아요 긴가민가요 Yes
매일 러닝을 많이 자주 하는 편이에요? 네, 제가 운동을 하는 게 좋아해가지고 유산소가 특히 좋아서 그래서 러닝 할 때 플레이리스트 있는데 긴가민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하고 싶어가지고. 와, 한번 뛰면 얼마큼 뛰어요? 아, 보통 근데 매일매일 할 때는 4-5km부터 하고 이제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10km는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와, 러닝 머신에서요? 아니면 어디? 어, 러닝 헬스장에 가면 러닝 머신을 타고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가가지고 트랙 있는데 거기 트랙을 좀 뛰고. 네. 와, 운동이 그런 데드리프트를 40kg을 들고 스쿼트 40kg를 이제 막 들고 이걸 와 하는 거 봤어요. 와, 엄청나요. 헬스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제 데드리프트를 진짜 연부터 시작해가지고 날마다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치키야 더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하다가 이제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 안 될 것 같아요 하니까 40kg야 40kg 됐다고. 와, 40kg. 네. 그 바 자체가 한 10kg인가 정도 되지 않나? 아니 좀 있어요. 무게감이 무게가 있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 껴갖고 이제 40kg까지 갔구나. 대단하네. 네, 좀. 와. 아이돌 그 체육대 아육대. 네. 거기 나가봤었어요? 맞아요. 이번에 저희 밀리가 처음으로 아육대. 뭐 잘한 게 뭐 있을까요? 밀리가? 저희 팀워크도 좋고요. 이제 열정도 진짜 있고. 네, 응원도 잘합니다. 스포츠 댄스 종목에 나갔었다면서요? 아, 맞아요. 제가 이번에 스포츠 댄스 종목에 나오게 돼가지고 이제 연습을 많이 하고 이제 2위를 받았습니다. 2위? 네. 야, 잘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몸 이렇게 몸을 갖고 하는 거를 되게 잘하나 봐요. 아, 너무 잘해요. 네. 해보고 싶은 운동 있어요? 제가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오죠. 그래서 제가 스노보드를 어울려요. 탔었는데 아, 진짜 오래 안 하게 되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번 겨울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또 우리 저 스키장들이 좋아요. 한국의 스키장들이 괜찮아요. 아, 진짜 안 가봐가지고 아직 진짜 가고 싶어요. 좋은 데 많죠. 가야겠다. 그러니까요. 자, 긴가민가요. 쭉 한번 들어볼까요? 자, 다음 고털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람의 고털성입니다. 오, Next Level. Yeah, Aspire Next Level. 이야,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요? 제가 축구 경기의 응원가로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곡이라서 Next Level을 가져왔습니다. 축구 응원용 곡, 이 곡을 추천하고 싶다고요? 네. 왜요?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에 너무 팬이어가지고. 아,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네, 너무너무 팬이에요. 어디 팬이에요? 첼시 좋아합니다. 아, 첼시 팬이구나. 와, 유럽 그 축구 리그를. 네. EPL 좋아하는구나. 네, 하이라이트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K리그도 좋아하고 그냥 축구의 그런 경기 영상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근데 이제 본방을 할 때도 봐요? 새벽에? 아, TV가 있을 땐 봤는데 지금 저희가 네, 저희 TV 없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해외 직관을 해본 적은 없죠? 아, 너무 가보고 싶어요. 소원이에요, 제 소원. 직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굿즈들 딱 들고 이렇게. 네, 맞아요. 가고 싶다. 오케이. 첼시 팬이시구나. 네. 와, 근데 우리 한국의 그 K리그라든가 아니면 뭐 국제 경기라든가 나왔을 때 한번 가본 적은 없어요? K리그는 많이 보러 갔었어요. 아, K리그 보셨어요? 네. 제가 또 전주를 살았어 가지고 전주 살 때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축구 경기를 많이 보러 갔어요. 전북 그 현대가 너무 잘하잖아요. 전북 현대 팬입니다. 그렇구나. 아이고야. 네, 근데 정작 운동 신경은 안 좋은 것 같더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네. 몸 쓰는 걸 잘 못해요? 네, 전 잘 못해요. 스키와 좀 반대로 제가 이번에 아육대에 나가서 달리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등 떠밀려서 나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꼴찌는 솔직히 안 할 줄 알았는데 꼴찌를 해버려가지고 아, 나는 운동신경이 있는 편은 아니구나라고. 100m 몇 초 때? 제가 100m 몇 초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60m를 나가서 11초가 나왔어요. 60m 11초? 그게 꼴찌야? 네. 오. 조금 주변 분들이 빨랐던 것 같기도 하고. 60m에 11초면은 100m 정도 뛰면은 한 18초 19초 뛰겠다. 아, 네, 맞아요. 100m 달리기 한번 재본 적 있어요? 우리 특히?
와, 네. 저는 없어요. 한 번도 네. 아, 재본 적이 없구나. 네네네네. 잘 뛸 것 같아요. 러닝 어, 자주 하니까. 아 진짜요? 한 번. 아니 찍기가 왜 안 나가고 왜 하람이 나갔어? 아,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의문인 게 그 네. 제가 뛰고 내려왔는데 대표님께서 저한테 하람이 너 잘 뛴다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너 계주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면서 이랬는데 전 계주에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웬 개소문이야. 그래서 어,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 전혀 아닙니다. 어, 다음 알뜰 나가면 특히 네. 한번 또 달리기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아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곧 진짜로 이제 올해 11월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잖아요. 와 맞아요.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카메룬이랑 친선경기 했던 거 보셨어요? 하이라이트? 아 한 했다고는 들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헤더골을 넣었죠. 맞아요. 그 뉴스 봤어요. 어, 어. 너무 기대될 것 같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너무 기대됩니다. 그때 활동식인가요? 아, 11월이 아니죠? 네, 활동식은 아닌. 그러면 뭐 계속 보겠네. 본방사수 네, 하겠네. 네, 본방사수 하겠습니다. 와, 2001년생이잖아요, 하람 양이. 네, 네.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월드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확실하게 있는데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저는 진짜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한국이랑 독일 팀이랑 이렇게 했을 때 손흥민 선수랑 김영건 선수님께서 두 골 넣으신 그 경기가 저는 너무 어, 그때 독일을 이겨버렸잖아요. 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새벽까지 봤던 그런 추억이 있어서 어, 기억에 남습니다. 골키퍼가 어. 앞으로 막 나와 있을 때 네, 빵 쳐져갖고 그냥 달려가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 그때 뭐 저희 16강은 좌절이 됐지만 그렇죠. 그래도 예. 너무 기분 좋은 승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고틀성 넥스트 레벨 에스파의 노래 쭉 듣고 올게요. 자 어, 노래 잘 듣고 왔고요. 광고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어, 자 어, 시간이 금방 가버렸어요. 우리 네. 빌리와 함께 고터를 네. 30분 동안 했는데 금방 갔죠. 시간이 네, 너무 빨리 가버렸습니다. 네. 자 치키하고 하람 오늘 너무 재미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좀 알려주시고 미리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 링마벨 와라 원더풀 월드는 저희가 마지막 방송을 했지만 앞으로의 다양한 콘텐츠들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앞으로의 빌리 활동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스키도. 네. 네, 저희가 이제 음반 끝나는데 행사나 뭐 다양한 곳에서 이제 빌리의 매력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 자, 빌리의 매력. 아 짧지만 나중에는 다 완전체를 함께 모셔서 아, 너무 좋아요. 예, 그 매력 한번 네. 다 우리가 쭉쭉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예.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함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Thank you. Hello.